여기서 살짝 뜨면서 A패스 전달. 박전의 득점이었고요. 아, 다시 7점 차로 그렇습니다. 네이빌 데폰서 반대 길게 정면 왼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양홍석 패스페이크 섞으면서 골밑 득점. 네. 드라이빙 한 방금 조절하면서 들어갔는데 조금 무리였습니다. 네. 알바노의 템포 푸시. 그냥 정상적인 스노우케이트의 공격이에요. 네. 샷클락 10초입니다. 양홍석 쪽으로 빠른 베이스라인 패턴, 베이스라인 점수.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사이드. 슛 동작에서의 반칙인 것 같죠? 일대폰수가 얻어냈습니다. 일대보드 선수가 신장도 크면 득점력에 우선 본인의 그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는 저렇게 돌파하면서 점프슛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현우 선수가 좀 이른 시점에 인데요. 뭐 각각의 선수들마다 색깔이 있고 본인만의 플레이가 있는데 1대폰소 가서 도와줍니다. 인사이드 존슨 포섭지도 정면까지 돌아왔습니다. 득점입니다. 김현우 선수의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어렵사리 디리가 첫 득점 만들었는데 1대폰소 안 들어갔고요. 하영기가 커버해줍니다. 네. 그 부분이 좀 안 나왔고 하지만 지금 김현우 선수의 돌파는 상당히 좀 수비수예요. 안쪽 뚫려버렸어요. 1대폰소 편안하게 득점합니다. 네, 중요하다고 보여줘요. 맞습니다. 알바노 두경민 쪽으로 발 맞추고 바로 뜹니다. 네, 석점! 좋아요. 자, 그리고 상체 오! 두경민! 몸을 던집니다. 네. DB의 공격으로 이어지겠고요. 확실한 아웃 넘버 패스페이크 지금 줍니다. 막았어요. 여기! 자, 다시 도전합니다. 데이비스의 득점! 시켜달라는 그런 김소호 감독 대행의 원하는 그런 선수였죠. 그렇습니다. 투맨 게임 거쳐서 외곽으로 나갔어요. 일대폰소 일단 알바노가 따라 붙은 상황. 안쪽 날카롭게 줍니다. 굿패스. 골밑 득점 박지워. 포인트 가드의 능력도 있습니다. 네. 네, 좋은 시야였어요. 수비 떨쳐냈는데 손질까지 도움 수비에 일대폰소 플레이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스크린 타고 길게 이동해서 던진 알바노의 두 점이었습니다. 했어요. 자, 수비부터 단속하고 또 한 번 공격으로 나갑니다. 뒤쪽 예, 손질 과정에서 이번에 일대폰소의 반칙입니다. 이것도 안 되네요. 성공이 되지 않았지. 빗나가거나 좀 미스가 나왔을 때 그거를 바로 끌어내는데요. 패스페이크 섞습니다. 네. 왼손에 역득점. 알바노. 알바노 쪽으로 좌우 선택지. 네, 스위치 디펜스 됐어요. 네, 두경민 거쳐 다시 안으로 들어갈 때 일대폰소 바로 챕니다. 턴오버가 조금 중요할 때 나오고 있어요. 방향 잘 바꿨어요. 왼손 덕해. 와, 정말 멋진 덩크슛이 하나 나. 일대폰소 안으로. 자, 이두원과 조합을 갖춰놨습니다. 일대폰소 바운드패스 낮게 찔러줍니다. 김영환 일단 빠져나오네요. 샷클락 한자리. 이두원 스크린 활용해서 이동 석점 거칩니다. 일대폰소 슈팅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일대폰소 45도 지역 석점인데 네, 놓쳤습니다. 확실히 서서히 본인의 진가를 속공 트랜션 블락샷. 와, 좋은 블락이 또 하나 나왔네요. 최승욱의 체스한 블락이었습니다. 4대3 잘라 들어갑니다. 김종규 몸 붙여놓고 네, 정면쪽 빠져나와서 퍼줍니다. 스텝백 다시 핸드오프 알바노 롱점퍼. 네. 깨끗합니다. 이재현 씨가 상당히 좋았고 하윤석이 마무리했어요. 빨라요 알바노. 예. 그러면서 지금 프리먼 선수의 활동량이 살아나면서 원유 DB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윙에서부터 파고듭니다. 1대폰소 돌파. 강상재 다시 알바노예요. 오, 직접 던집니다. 샷클락 버저비터. 와, 7점 차. 성공이 안 되네요. 한이원 직접 던져요. 올라갑니다. 들어갑니다. 왼쪽으로 돌파 킥아웃 자리 이동해서 원드리블 석점. 끊기거든요 원유디비. 예. 아, 지금 끊기면 안 돼요. 자, 2초 남았습니다. 1초 텁샷 도전. 알바노 3퍼 스틱을 노리면서 외곽을 보라는 선호
김민주 감독의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네, 지금 일대부 선수한테 볼이 들어갔고요. 자, 알바노랑 한번 붙어봐요. 야, 그대로 포스업 시도 띄웁니다. 아, 어, 극적! 좋아.